휴가 지금 한참들 가시죠? 휴가 가면은 이런 시골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시골은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있는데도 있지만 없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오토바이가 툭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 타신 오토바이가요. 아, 블박차는 트럭인데요. 대형 트럭인데 저 앞에서 사고 나는 것이 블박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아, 좀 무섭습니다. 좀 멀리 찍혀서 그렇지, 저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가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시골이죠. 저 산도 보이고, 여기서요. 잘 보세요. 저 산도 보이고, 논도 보이고, 중앙선 있는 왕복 2차로 도로 잘 지나고 있는데,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뭡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허. 네, 큰일 났죠. 큰일 났죠. 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러 나오다가 자동차랑 부딪히면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헬멧도 안 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할아버지래요. 그 부분만 다시 보시죠. 제가 그래서 끔찍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심장 약하신 분 보지 마세요. 부딪히고, 퉁. 네. 저 차는 자동차가 직진해 오다가 오토바이를 보고 피하죠? 자동차가 직진해 오다가 오토바이가 오는 걸 보고 피하면서, 근데, 네, 이렇게 됐습니다. 헬멧 안 썼어요. 제가, 혹시 역과 했습니까? 역과하기 직전에 멈췄대요. 역과 했으면 사망이죠. 헬멧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인분들. 헬멧 쓰면은 바퀴가 이렇게 밟더라도 헬멧을 밖에 튕겨져요. 근데 사람 머리는요, 그냥 밟고 넘어가면은 이거 파열되고 사람은 즉사예요, 즉사. 헬멧, 그리고요, 헬멧 토크 안 하면 붕 뜨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헬멧이 날아가요. 여기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붕 뜨잖아요. 붕 뜨면서 헬멧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헬멧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오토바이가 이쪽도 중앙선이 있대요. 중앙선이 있는데 역주행 형태로 오다가 이렇게 튀어나왔대요. 왜 역주행으로 옵니까? 이쪽으로 왔어야죠. 그래야 더잘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이 좌회전하려고는 이렇게 돌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급하게 돌려다가, 그리고 좌회전한 차는 직진한 차인데 양보를 해야죠. 여기서도 차가 오고 있고, 또 여기서도 차가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렇게 갑자기 좌회전하면 어떡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보험사에서요, 보험사에서는 이 차의 잘못은 60%라고 얘기한대요. 도대체 왜, 블박차가 왜 60%입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난 직진, 오토바이 좌회전. 그것도 원을 좁게 그리면서. 여기에 풀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풀이 좀 있어요. 풀이 있어서, 요풀 때문에 잘안 보일 수도 있죠.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섰다가 나와야죠. 오토바이가 섰다가. 근데 뭐 집에 되게 급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블박차라면 얼마나 될까요? 블박차는 불가항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불가항력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예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첫째 뭐 해야 되죠? 서행. 둘째, 좌우가 보이지 않으면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에 넓은 길차 우선이죠? 첫 번째 현저한 선진입차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넓은 길차 우선입니다. 직진대 좌회전 때는 당연히 직진차 우선이죠. 이번 사고는 블박차 잘못 얼마로 보여질까요? 거의 동시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한 7대 3 정도 볼수 있겠는데, 오토바이가 좁게 갑자기 나와서 이번 사고는 블박차 잘못을 한20% 볼수 있을까요? 근데 보험사는 블박차 잘못을 60%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치료비는 다 대줘야 돼요. 그러니까 블박차 60을 하고 오토바이 40 합시다. 그 치료비만 대주는 걸 끝낼게요. 그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오토바이 잘못이 더큰 겁니다. 그리고 블박차 잘못 20%보다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이번에
휴가 가실 분들이 휴가 가서 이런 비슷한 데 가실 때 언제든지 오토바이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오토바이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밑에서 위로요. 안 보였던 오토바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교차로에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면서요. 느낌이 안 좋으면 속도를 줄이면서 속도 줄였다가 살피고 가든가 아니면 빵 해주고 가든가 그리고 혹시 볼록골 있으면 볼록골 보고 가십시오.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천운이었었다. 천운. 참고로 불박차 그 차에는 부인이 같이 타고 있던 부인이 이상으로 놀래서 유산까지 됐대요. 참 안타깝습니다. 휴가철뿐만이 아니라 시골길 가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